누가 가장 멍청한 사람인가? 심리 테스트 해봐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제일 멍청한 사람을 고른 뒤 아래 성격 유형을 확인해봐요. 몇 번을 고르셨나요? 1. 노인. 우선 1번 노인을 고른 사람들은 성심이 매우 착하고 친절하며 정직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평화를 지향하며 분쟁을 꺼려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과 상황을 대할 때 수동적으로 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나는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라는 생각 때문에 주어진 대로 행동하게 마련이며 비심이 부족해 쉽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2. 남성. 이번 남성을 고른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치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센 경향이 있어요. 성격이 급해 신중하고 오래 생각하는 것은 딱 질색해요. 직관대로 판단해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를 연발하죠. 심한 경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여 독불 장군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3. 남성. 당신이 3번 남성을 선택했다면 매사에 본능에 충실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항상 아무런 계산 없이 행동하지는 않아요. 인내심과 끈기가 강해 포기를 모르며 자신의 실익과 권리를 위해 당당히 싸울 줄 아는 화끈한 성격이죠. 4. 청년. 마지막 4번 청년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단히 비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도라이. 객관적이고 냉철하며 이성적인 당신은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자아 성찰을 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남다른 시선으로 통찰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죠. 몇 번인가요? 너무 믿지 마시고 재미로만 보세요. 유니선 에듀는 융합교육과 미래행복, 미래성공 채널입니다. 교육과 건강, 성공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